저희 어머니는 제가 20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른 지금은 결혼해서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버지께서는 제가 육아 때문에 혹시 힘들어할까봐 틈만 나면 저희 집에 들러서 손녀를 돌봐주고 가십니다. 내리사랑이라고 아버지는 손녀를 어찌나 귀여워하시는지 덕분에 저는 아기를 돌보는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손녀를 보기 위해 오신 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손녀가 그렇게 이쁘고 좋아? 아버지께서는 저를 향해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도 갑자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지셨습니다. 너하고 네 동생 어렸을 때 너희 엄마가 너희들을 혼자 돌보았지. 그때는 왜 그랬는지 너희들을 보는 걸 잘 도와주지도 않았어. 아빠는 힘들어하는 엄마에게 오히려 화를 내기만 했단다. 지금 생각하면 너희랑 너희 엄마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아빠는 그때 못했던 걸 지금은 하고 싶단다. 우리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항상 비슷하거나 변함이 없을 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 흐르듯 일상이 반복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나 시간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에게 현재라는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명언. 아마도 나는 너무나도 멀리서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나 봅니다. 행복은 마치 안경과 같습니다. 나는 안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경은 나의 코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도 가까이. 그루트 호크.